최근 포드 자동차가 탱크턴 기능과 관련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. 탱크턴이 뭐냐고요?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기능인데 이는 무한궤도를 이용해 기동하는 전차나 장갑 차량 등이 가능하게 탱크턴이라고 불립니다.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은 오프로드를 지향하거나 오프로드 주행이 잦은 차량에게 있어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. 이러한 기능이 적용된다면 움직임의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에도 보다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엄청 좁고 타이트한 도로에서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죠. 이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좌우의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구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전차가 탱크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좌우 무한 궤도로 움직이는 기동륜의 구동 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따라서 전기차의 탱크턴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차륜에 한 개씩 총 4개의 전기 모터를 할당하는 이른바 쿼드 모터가 필요합니다. 반면 포드의 경우에는 쿼드 모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. 포드의 방법은 각 차축에서 하나의 바퀴를 구동하고 반대쪽 바퀴를 고정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적용합니다.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면 왼쪽 앞바퀴가 앞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뒷바퀴가 반대로 회전하고 나머지 두 바퀴는 제동됩니다. 이 기능은 본래 리비아의 자사업 전기 픽업트럭 R1T의 프로토타입 차량에 적용하여 시연함으로써 추후 양산분에 적용하게 될 기능으로 대대적으로 소개한 바 있죠.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R1T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. 만약 포드가 이러한 기능을 먼저 선보이게 된다면 한참 불붙고 있는 미국의 전기 픽업트럭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과연 포드는 다른 경쟁사보다 빠르게 이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